차 또 바꿨어요? 네, 차 바꿨습니다. 뭐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소렌토. 소렌토? 네, 기아 소렌토 이제 신형입니다. 신형. 네. 현재 기준 신형. 얼마인데요 이게? 3,700 정도 줬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로요? 네, 거기다 이제 뭐 부대 비용이랑 뭐 이만저만 하면은 한 3,800, 900 줬죠. 엄청 줬네. 네, 아직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요. 근데 얼마 전까지,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차가 피 붙어가지고 네네. 신차값보다 더 비쌌어. 아 진짜로? 막 4,300, 400 막 넘어가던 차야. 오. 그나마 이게 떨어진 겁니다. 아, 그래? 떨어져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연식이랑 키로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2020년 등록에 네네. 키로수가 지금 3만 1000입니다. 3만 1000. 차는 뭐 아직 뭐 거의 새 거예요. 보증 다 남아있고. 아 근데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렌토를 산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헬리 타봤고 네네. 산타페 타봤고 네네. 모하비 타봤고 네. 소렌토만 남았다. 소렌토도 다 타봤잖아. 뭐 이것저것 다 타는구만.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동안 안 타봤던 걸 좀 타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크기도 했고 다시 한번 펠리를 타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펠리를 타면서 제가 그 주차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커서? 네 너무 커가지고 웬만한 데 내리게 되면은 차 문이 안 열리니까 주차장에서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을 소비해야 돼. 그렇죠. 그 왼쪽에 문이 열리는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입구랑 먼 데다 주차해야 되고 네. 그런 스트레스가 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냥 요번에는 소렌토를 사보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은 마음이 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 이 차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있는 차로 또 고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네, 또 소렌토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하이브리드여서 이렇게 조용했구나. 네. 아 근데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4천 안쪽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 산타페 그 디자인이 네. 좀 별로다. 특히 이제 외관도 별로고 네. 실내도 사실 뭐 그렇게 좀 예쁜 것 같진 않다. 이게 비교적 이제 네, 소렌토에 비교적,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네네네. 소렌토는 정말 냉정하게 졸라 이뻐요 솔직히. 원래 소렌토가 옛날에는 약간 그 남자들의 차 약간 아저씨 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요즘에 나오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여성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쁩니다. 섬세. 네. 진짜 보면은 네. 이게 벤츠의 요트블루 있잖아요. 네. 요트블루처럼 네이비랑 베이지 좋아요. 네. 색깔 진짜? 조합도 너무 좋고 네네네. 이 계기판 같은 것도 봐봐. 계기판 같은 것도 진짜 옛날 소렌토 이거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그 계기판이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진짜 한 2013년식 소렌토 타보면은 거의 트럭이에요 트럭. 진짜 거의 트럭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나오는 소렌토는 웬만한 세단보다도 실내가 훨씬 더 이쁘고 감성이 되게 좋습니다. 승차감도 네. 진짜 승용차 같아 지금. 네. 그래가지고 뭐 산타페나 소렌토나 가격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만 네. 네. 저는 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정했다. 사실상 뭐 엔진이나 미션 이런 건 다 똑같다고 보는 거고. 옵션은 뭐가 있어요? 옵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뭐 거의 다 있습니다. 뭐 어라운드뷰 있고 HUD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거 네. 열어볼게요 제가. 네. 파선 있고.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이 계기판에 카메라. 오 네, 끝났죠. 완전 이거 옵션 완전 고사양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거의 뭐 그냥 웬만한 건 다 있다. 거의 풀옵션이네. 네, 거의 풀옵션이고 네. 사실 뭐 완전 풀옵션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얘가 등급이 네. 노블레스예요. 노블레스. 노블레스 위에 이제 뭐 시그니처 뭐 그라비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뭐냐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불 쫙 들어오는 거 있잖아 실내 벤츠처럼. 네네네. 근데 사실은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티가 안 난다. 그렇죠. 밤이 되면 이제 좀 서운해지는 건데. 밤엔 자야지. 네, 밤엔 자야지. 밤들을 왜 위험하게? 밤에 자야지. 네. 낮에 그냥 작업 끝내면 되잖아.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이 차가 그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 유리창을 이 두 겹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두 겹으로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네. 좀 잡아주는 거지. 네네. 네,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외부 소음은 음악 틀면 되잖아. 음악 틀고 그냥 좀 떠들면은 이게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구별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좀 현실과 타협을 위해서 노블레스를 했다. 시그니처 가려고 하잖아요. 가격이 4천 다 나와 버려. 근데 내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이 마음에 이 내 마음속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 네네. 이 가격 위로는 좀
오바다 싶은 그게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4천만 원이었어요. 차에다가 4천 이상 쓰기에는 나의 이 지갑 사정이 상당히 힘들다. 3천만 원대 끊어야 된다. 무조건.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프랜센터도 사고 싶고 미션도 사고 싶고. 그렇지. 먹을 것도 봐봐. 내가 4천만 원짜리 살 수 있어. 사면은 근데 한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그렇죠. 떡만두 라면 먹을 거 그냥 라면 먹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요 정도로 타협을 받다. 근데 요것도 노블레스지만 그래도 추가 옵션이 많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재민씨, 네.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네. 훨씬 더 조용한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조용합니다. 저속에서는 그냥 거의 그냥 완전 무음모드. 거의 그냥 아침에 알람 못 듣고 잠자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게 속도가 올라가도 뭐 조용해요. 그냥 가솔린 엔진이니까. 네, 디젤이랑 비교하자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네.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거지만 사실 뭐 하이브리드 하면 또 연비야, 연비. 연비. 예, 진짜 지금 거의 제가 앞차 매연 냄새만 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연비가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나오잖아, 여기. 21.2. 야, 이 차체. 예. 저랑 태민 씨랑 합치면 몸무게 500kg 아니야? 그렇지. 500kg 싣고. 아니, 300kg. 300kg 싣고 지금 네. 21점? 그래. 21.2? 요 정도 연비 나와줘야지 네. 어디 가서 내 차 연비 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요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흥도시랑 나랑 타서 이 정도인 거지. 네네. 만약에 저기 뭐 부산카 이런 애가 탔다? 25야 지금. 우리 둘 무게에다 차무게 합치면 거의 3톤이야. 그쵸? 근데 이 정도 연비 나온다고. 연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기름 넣었는데 여기 봐봐. 주행 가는 거리 봐봐. 주행 가는 거리 왼쪽 밑에 923. 야, 끝났죠? 미쳤다. 그냥 기름 한번 딱 넣으면은 사실상 거의 일본 도쿄까지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야. 아, 진짜로? 응, 진짜로. 부산까지 400km니까 부산에서 네. 일본까지 400km 그럼, 아니야? 그럼 거기다 다리만 누가 놔주면은 진짜 후쿠오카 뭐 유후인을 가서 당일치기로 그냥 운천까지 하고 오는 거야. 일단 대마도까지는 충분히 간다. 아, 충분하지. 대마도까지는 가고도 남아. 기름은 내가 아까 얼마나 넣냐면은 네네. 한 10만원 좀 안 되게 넣었거든요. 네네네. 네, 10만원 안 되게 넣었어. 근데 지금 이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연비가 거의 뭐 끝장납니다. 아, 근데 태민 씨는 네. 저번에 그랜저 IG 이후로 네. 모아비, 펠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 네. 그래서 SUV만 타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실 옛날에 한 몸무게가 한 80kg, 90kg 나갈 때까지만 해도 SUV를 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요? 아니, 차는 자고로 납작하고 딱 길쭉해가지고 요 새끈한 라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SUV는 뭐가 있냐면 약간 메시지 같잖아. 그냥 아저씨 같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더 나아가서 120kg가 넘으면서부터는 세단을 타게 되면은 거의 나 자신을 고문시키는 거더라고. 아... 거의 그 드래곤볼에서 그 다른 별 날아갈 때 타고 다니는 동그란 그 우주선 있거든요? 졸라 좁은 거? 네. 거의 그거 타고 다니는 기분이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데 폐쇄공포증이 막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나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공포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SUV를 무조건 탈 수밖에 없겠구나. 아... 네, 요걸 타야지만이 지금 이 공간감, 이 내 좌우 이 상하 공간감이 딱 열리고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SUV를 찾게 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 꿈이 네네네. 요거 타면서 이제 또 열심히 또 돈 벌고 해가지고 제네시스 GV80 네. 네, 그거 한번 타보는 게 제 꿈입니다. 되게 차량 주행이 안정감이 있는데 네. 이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장거리 갈 때는 네. 웬만하면은 좀 스마트 크루즈 키고 갑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피로도가 훨씬 덜해. 사용해보니까 네. 좀 안정감은 좀 있어요? 제가 뭐 그동안 다른 차를 탔을 때도 많이 써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네. 안정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앞에 차가 이렇게 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네. 내가 아마 이제 속도를 좀 줄일까요? 지금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지금 예, 잘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가 알아서 얘가 핸들을 움직이긴 하지만 네네. 또 제가 같이 움직입니다. 예, 손을 놓고 이러고 운전하진 않아요. 예,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기계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80%는 신뢰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차랑 뭔가 가까워지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예, 예.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밟아버리거든요. 예, 예, 예.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얘가 멈추긴 멈춰요. 네네네. 안 멈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좀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부드럽게 멈추진 않는 것 같아. 좀 맞아. 앞에 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하더라고. 맞아.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제가 컨트롤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는 좀 키고 가는 편이다. 이 파란색 손은 뭐 하이패스 전용차선 아니에요? 이거 버스 전용차선이야. 버스 전용차선. 아, 근데 버스도 아닌 것들이 왜 달리는 거야 여기? 이게 24시간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데가 있고 네네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반 차를도 다닐 수 있는 뭐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눈치 보다가 버스 전용차선인데 사람들이 왜 다니지? 하면은 보통은 다녀도 되는 시간이니까 다니는 거다. 아. 네, 다른 사람들이 뭐 안 되는 시간인데 다니지 않아요. 다 네. 카메라 찍히고 벌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눈치 보다가 여기 가도 되나 싶을 때는 다른 차를 다니는지 보고 지금 보면 엄청 다니잖아 일반 차들이. 네네네. 이럴 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 거야.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운전해봤을 때 좀 어때요? 일단은 고속도로에서는 저런 모압이나 펠리세이드 또는 뭐 기타 다른 외제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그 약간 묵직함도 좀 떨어지고 고속도로에서도 엄청 잘 나간다, 막 힘이 막 넘친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소나타인데 높은 소나타 타는 느낌. 네, 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도로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엔진 소음이 하나도 없죠. 진짜 조용해. 엄청 조용합니다. 거의 이제 저속에서 전기로 가기 때문에. 네네. 엄청 조용하기도 하고 뭐 핸들도 가볍고 차 크기도 생각보다 작아서 운전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골목길도 막 잘 들어가고 주차도 어렵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를 엄청 많이 탄다. 네네. 그러면은 펠리세이드나 모아비가 좋긴 좋을 거야. 근데 내가 거의 좀 반반이거나 아니면은 일반 도로를 더 많이 탄다. 그러면은 소렌토 이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